제 최인혁 선수를 계속 말번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냐라고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 전부터. 그래서 말번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진짜로 이게 표현을 나올 것인지. 네. 그러면은 최인혁 선수인데요. 백핸드에서 황진아의 서비스. 공이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흐름을 가지고 있기가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공격은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힘 조절을 해봤습니다. 황진아. 자, 4대 2. 황진아 선수가 두 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 최인혁. 플릭을 나빠집니다. 백핸드 공격성 포인트 때 한 점의 아쉬운 실수들 보면 바로 흐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약간은 뜬 볼 처리가 됐습니다. 황진아의 서비스입니다. 아. 하단했고요. 황진아 공의 길을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최인혁 서브. 힘을 실어 황진아입니다. 자, 처음만 득점하는 건 충분치 않은 상황. 와, 황진아 넘기지 못합니다. 황진아 한 포인트를 뒤져 있습니다. 최인혁 서비스 황진아입니다. 리시브. 아, 공이 맞. 최인혁이 준비합니다. 최인혁. 황진아의 게임 포인트 서브권도 손에 있습니다. 황진아. 저의 패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 겁니다. 그럼 황진아의 서비스. 먼저 공격을 우리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은 조금은 아쉽죠. 그렇지만 뭐. 최인혁 더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와. 4대 1 황진아가 앞서 있고요. 서비스. 야. 담아내지 못. 서비스. 강한 서브 하지만 돌파구가 필요한 최인혁. 백핸드 탑. 지금의 아직까지는 7대 2 아직까지는 승부수는 모릅니다. 그럼 이제 와 이런 상황들은 이런 느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최인혁. 최인혁. 좋아합니다. 공기가 약간 무거워졌어요. 예. 네. 황진아의 서브. 최인혁 따라갔지만 닫지 못했어요. 현재 석점차 리드. 최인혁. 공격 나오진 않고 있죠. 최인혁 선수가 잘 공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 아, 4시 선언됐어요? 예. 하지만 그 승부를 걸었죠. 예. 황진아 9대 6의 스코어 앞서 있습니다. 빠르게 서비스 황진아. 오, 백핸드. 예. 최인혁입니다. 아!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